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가지고도 새롭게 변경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3D로 만들고 싶다. 생성하기. 우와, 와, 이런 식으로. 와, 미쳤다.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겸 1타 강사 홍코바입니다. 얼마 전에 나와서 저도 진짜 막 허겁지겁 바로 써봤는데요. 바로 구조 참조라는 기능인데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서 새로 나온 기능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의 디자인 형태를 가지고 계속 새롭게 창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영화 뷰티 인사이드 아시죠? 하나의 사람인데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의 디자인인데 계속 디자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클릭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이거 너무 필요했거든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파이어플라이라는 앱은요,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앱입니다. 뭐 앱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도비 웹사이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파이어플라이를 접속을 합니다. 그냥 파이어플라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어도비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 들어와서 아무거나 하나 입력을 할게요. 저는 요런 눈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맑은 눈, 뭐 요런 식으로 한번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생기면서 자동으로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그냥 원래 파이어플라이의 기본 기능인데, 이 왼쪽에 보면 구조 그리고 참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눈 이미지를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갔고요. 여기에 있는 강점, 깊이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있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에 따라서 지금 만들었던 제 이미지, 이 눈의 스타일을요 바꿀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그러면 저 레이아웃 그대로, 저 스타일 형태 그대로 정말 다른 사람이 만든 것처럼 디자인을 계속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 클릭 한 번으로요? 뭐야? 인물 이미지로 나왔죠. 이번에 사람으로. 어때요? 이런 아웃라인도 그대로 따라왔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 스타일이 6개밖에 안 보이는데 들어가면 미친 듯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3D로 만들고 싶다. 클릭. 그리고 그냥 생성하기. 우와, 어때요? 제가 작업했던 디자인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구름 이미지를 넣어볼까요? 와, 이런 식으로 구름 이미지의 눈. 와, 프롬프트 자체를 약간 로고 디자인으로 한번 바꿔본 다음에 이번에는 약간 이런 지오메트리 형태, 이거 모션 그래픽이나 디자인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걸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올까? 오호호호호. 아니 내가 만든 건 요 정도였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이런 지오메트리 요소까지 알아서 그것도 센스 있게 넣어줍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걸 또 생각하고 디자인하려고 하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번에 약간 이런 수묵화 느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 이런 식으로 기존의 형태를 또 망가뜨리지 않고 적절히 잘 넣었습니다. 이게 보면 디테일들이 제가 넣었던 그 반짝이 부분이 있죠, 하이라이트. 이걸 또 입체감 있게 넣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을 잘 챙겨줍니다. 또 다른 3D로 한번 해볼까요? 야, 이런 3D 느낌도 약간 로고로 사용할 법하게.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이런 레트로 느낌 어때요? 와,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네요. 이걸 또 편집에 들어가면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화질도요, 와, 진짜 깔끔하다. 마치 여긴 또 시계가 있는 것 같네. 뭔가 약간 사진 스튜디오라는 스타일을 또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오, 또 이런 인물이 들어가 있네요. 와, 느낌 진짜 좋다. 이런 심플한 텍스처, 이건 또 어떻게 나올까? 와, 깔끔한데? 개인적으로 이런 색감, 이런 미니멀한 느낌 좋아하죠. 이거 솔직히 그림이 좀 심플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좀 복잡한 거 넣어볼까? 지금 보면은 이런 이미지예요. 상당히 밀도 있는 느낌의 그런 그림인데 역시 이런 지오메트리 스타일로. 아니 내가 이걸 기타라고 그린 걸 알았나봐. 야, 굉장히 예술적으로 바뀐 느낌. 스튜디오 느낌이네. 이거는 얼굴은 약간 아쉽지만 이걸 다시 만지면 되는 거. 이런 밀도감 어떡할 거야. 너무나도 매력적이게 나옵니다. 이런 느낌도 궁금합니다. 오, 그 분위기를 그대로 정말 살려주는. 와, 이거 진짜 좋다. 수채화 한번 해볼까요? 오호, 야, 완전 진짜 판타지하다. 3D 느낌 하나 더 해볼까? 와, 이거 누가 봐도 3D. 이 테이블을 이렇게까지 입체감 있게 만들어질 일입니까? 프롬프트를 바꿔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 아세요? 새로 나온 기능에다가 이거 그냥 하나밖에 쓰지 않았는데 요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낸다는 거. 비슷하지만 좀 더 확실히 입체감이 생긴 그런 느낌. 봐봐요, 이런 거. 와, 거의 진짜 3D 도형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느낌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통경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 사막. 사진이긴 했지만 이걸 지금 제가 만들어 놨던 디자인에 그대로 녹여냈네요. 와, 이걸 가지고요 포토샵에 가거나 혹은 여기에 있는 생성형 채우기 기능을 사용하면은 또 다양한 걸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야 되는 시간을 정말 많이 줄여주는 느낌. 이런 것만 모아도 우리가 흔히 광고 영상 같은 데서 보던 그런 느낌의 모션 그래픽이나 영상까지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것. 와, 너무 필요했습니다, 이런 거. 야, 씨. 마지막으로 한 것도 미쳤다. 이거 포트폴리오로 제출하면 어떻게 되려나. 야, 기가 막힙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구조 참조 기능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저도 검색해보고 이거 올릴까 말까 하다가 없길래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먼저 쓰면 무조건 개 이득이다 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사실 꼭 최종적인 아웃풋이 아니어도 됩니다. 컨셉을 잡을 때에만, 창의력을 필요로 할 때에만 써도 충분히 그 가치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면 시간 많이 단축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참고 봐야겠습니다.